워낙 많은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중국 언론, 중국 매체에 대고 사드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신사대주의적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10년 햇볕 정책과 대북 퍼주기가 북한의 핵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과 돈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자숙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